바로 앞에서 봄을 보고 더 멀리 보면 겨울을 보고. 그렇죠. 굉장히 이기적인 뷰네요. 가을에 네. 추석 때 여기 앉아서 쉬다가 네. 밤 떨어져서 그 꽂히면 어떻게 나 머리에? 고슴도치 되는 거죠. 우리 숙소로 오시면 따로 주무실 수 있어요. 네. 뭘 내요? 아, 맞습니다. 공평 무일리에 왔어요. 네. 여기 이제 길이 잘 포장이 되어 있는 이 길 따라 쭉 올라오다 보니까 네. 이제 우리 물건이 네. 저 좌측에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 길 쪽에서 딱 바라보니까 네. 저기 저 보이는 거 저기 뭐예요? 저기 스키장이죠? 휘닉스파크 스키장? 휘닉스파크 스키장? 네, 저 슬로프. 네. 그리고 오늘 볼 우리 주택은 네. 스키뷰권. 아, 그렇죠. 네, 스키뷰를 네. 가진. 네. 밤에 네. 밤에 보면은 또 틀리죠. 야경. 좌측 우측으로 네. 숙박업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예, 여기는 이제 분양형 펜션. 네. 그러니까 자기가 펜션을 이제 한 단지 사가지고 네. 와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. 아, 우리 주택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, 예. 이 길 옆에 우측에 지은 집. 예. 이 집도 예쁘게 잘 지은 것 같아요. 이것도 제가 사준 건데. 아, 이것도 거래를 직접 하신 거예요? 예예예. 예, 예. 근데 이 아. 앞에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이 앞쪽 땅도 뭐야, 좀 일부. 이거 네. 좀 사준 거예요. 네. 야, 이거는 무슨 공원 아니에요? 공원? 우리 주택이 위치한 곳은 해발 700m의 평창군 봉평면 무일인데요. 큰 길에서 3분여 남짓 낮은 경사로의 진입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. 산 아래 작은 골짜기를 따라 넓은 평지의 마을 좌우로 예쁜 주택들이 자리 잡았는데요. 왼쪽 편에 넓은 뜰을 내려다보며 앞쪽으로 파노라마 시야를 확보한 이색적인 집이 바로 우리 주택입니다. 들어와서 예. 지금 맨 처음에 보이는 공간은 주차장. 예, 예. 여기다 이제 차를 예. 한 대, 두 대, 세 대, 네 대 그리고 네네. 들어오는 길까지 하면 한 다섯 대 정도는 그렇죠.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예. 우리 주택이 정남향이다 보니까 예. 바로 앞에 있는 밭을 보면 예. 눈이 다 녹았잖아요. 그렇죠. 우리 집하고 다 녹았죠. 예. 근데 저 앞에 보면 북향인 토지들은 눈이 고스란히 있어요. 예. 바로 앞에서 봄을 보고 더 멀리 보면 겨울을 보고. 그렇죠. 굉장히 이기적인 뷰네요. 이 토지가 예. 또 해발이 좋아요. 해발이 아. 여기 700에서 조금 빠지거든요. 야, 700고지. 예, 예. 네. 사람이 살기 좋다는 700고지. 예, 예. 주차장에서 집 입구로 들어가는데 우측에 네. 텐트가 있어요? 아, 그건 창고식. 아니면 아, 창고. 예, 창고도 쓰고 아. 뭐 이거 철거해도 되고요. 예. 예. 이 텐트를 없애고 이 빈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괜찮을 그렇죠. 것 같아요. 예, 맞습니다. 깨끗하게 깔끔하게 치워버리고. 어차피 저기 포장은 다 해놨으니까 예. 예. 주차장으로 써도 되고 예. 예.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데는 시멘트 미장으로 이렇게 예. 바닥을 해놓으셨고요. 앞쪽에는 잔디밭 그리고 자그마하게 텃밭. 네. 네. 가장 끝쪽으로 걸어가 보니까 야, 이쪽은 약간 그 공간을 분리하듯이 바닥은 현무암을 하고 네. 가장 끝쪽에 데크를 깔은 다음에 이렇게 바베큐 시설. 지금 여기 밑에는 네. 그 물은 그렇게 수량은 많지 않아요. 여기 바로 옆에 계곡이 있거든요. 오. 예. 와, 여기 계곡이 있네요. 예, 예. 제가 보니까 작년에 예. 한 해 동안 평창을 지켜보니까 예. 한 4월, 5월 조금 지날쯤 되면 예. 그때부터는 수량들이 꽤 많아지더라고요. 그렇죠. 예. 지금은 그때, 예. 지금은 다 얼어 있잖아요. 그죠? 예, 예. 물이요. 그리고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? 무슨 나무예요? 이게 밤나무거든요. 아, 밤나무요? 예. 가을에 예. 추석 때 여기 앉아서 쉬다가 예. 밤 떨어져서 그 꽂히면 어떻게 나 머리에? 고슴도치 되는 거지. 예, 앞쪽 공간이 네. 입구에서부터 굉장히 길잖아요, 전면이. 네네. 전면이 길다 보니까 예. 저 앞쪽에서는 예. 수목들에 가려갖고 이제 뷰가 많이 안 나왔다면 예. 지금 요 끝으로 오니까 앞에가 엄청 시원시원하게 잘 보이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. 앞에가 확 트여 있고 남쪽으로 확 트여 있으니까 아... 뷰가 굉장히 좋죠. 전면이 길잖아요. 예. 주택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이런 상가 건물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네. 약간 뭐 이게 숙박업소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요. 아, 여기는 그냥 네. 이제 본인이 이제 거주를 하면서 네. 민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. 아,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은 민박을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? 2층에 또 네. 2층에 두 개 있고 네. 맨 끝에 1층에 우측에 있는 방 하나 하고. 아, 그러면은 예, 예. 전면에서 봤을 때 예. 2층과 가장 끝에를 뺀 나머지는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고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이 토지 면적이 이게 308평이거든요. 네. 지금 저기 들어오는 입구 쪽에 이번에 좀
더 계약을 했어요. 네. 그거 포함해가지고 308평입니다. 건물은 63평입니다. 63평? 예, 예. 63평이고요. 네. 지금 외벽을 보니까 예. 세라믹 판넬인가요? 이게 일본산 예. 케미사이딩이라 그래가지고 예. 이게 뭐 도자기 굽는 것처럼 예. 그런 재질로 했어요. 네네. 근데 요게 이제 이게 집진 지가 한 6년 정도 됐는데 네. 조금 와서 수리만 조금 더 하면 될 거예요. 이 자재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걸 썼거든요. 예예. 예. 내부 들어가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. 네네. 아 들어오니까 안에가 거의 한 통으로 된 공간인 것 같아요. 전면에 폴딩도어가 있고 예. 폴딩도어를 열고 들어와서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공간은 한 단 낮춰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. 예예. 동선상에서 가장 편리하게끔 이렇게 시설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. 네. 앞에 폴딩도어를 전부 다 열었더니 네. 진짜 날씨 조금만 더 따뜻해지면 네. 그 열고 살아도 되겠어요. 한여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죠. 네. 모기가 없다는 거예요, 한여름에. 야, 이거를 열어놓고 이 공간에 앉아서 네. 커피를 마셔도 이게 내가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헷갈리죠? 예, 네,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네. 진짜 그 개방감 자체가 진짜 끝내줍니다. 네. 네. 내부 마감을 보면 굉장히 네. 독특해요. 그죠? 네. 안에 도배지가 하나도 없이 네. 다 이렇게 마감재를 네. 다양하게 써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. 특히나 천정이랑 일부 벽체 이렇게 합판으로 모양을 내놓은 것도 네. 굉장히 독특한 것 같고요. 아 그리고 벽 구조가 이거 ALC 블록 있잖아요. 네. 그걸 해가지고 굉장히 따뜻합니다. 집이 또. 그렇죠. ALC 블록의 최대 장점이 난방이죠. 그렇죠. 네. 네. 냉난방 했을 때 네. 열 손실이 최대한 없게끔. 그렇죠. 네. 네. 훈훈하죠. 예,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햇빛만 받은 거예요, 이게. 지금 난방을 예.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, 그렇죠, 현재. 그렇죠. 예. 예. 옆쪽으로 이제 주방이 있는데요. 주방과 다이닝 룸이 이제 한 공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. 11자 형태의 싱크대를 배치를 해 놓고 상부장에 수납할 수 있게 상부장도 걸어 놨고요. 주방 역시 마감이 도배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목재로 마감을 다 해 놓으셨어요. 냉장고 두 대가 충분히 들어가는 공간. 그리고 앞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도 꽤 나와요. 일반적인 식탁을 갖다 놓는다 그러면 둘러 앉아서 드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충분히 나와요. 굉장히 재밌는 점은 주방에 있는 공간과 거실 공간이 벽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크게 막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뚫려 있다시피 해서 가구를 치우고 나면 하나의 공간으로 쓸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재밌어요. 주방 옆쪽으로는 다용도실이 있어요. 세탁실과 다용도실 이렇게 있고요. 선반들이 많아갖고 활용도도 굉장히 좋은데 재밌는 게 이 다용도실을 통해서 다락이 있어요. 다락방이 굉장히 재밌는데 이 주방 공간이랑 거의 흡사한 거의 비슷한 크기인 것 같고요. 다락방에 올라와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다락방 뿐만이 아니라 2층에 있는 방으로 연결이 돼요. 와, 주방의 우측으로도 방이 하나 있어요. 야, 이제 여기가 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주무실 수 있는 침실 공간. 근데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커요. 거의 뭐 한 50평, 60평대 아파트의 안방 크기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크고 이 방 내부에 단독적으로 쓸 수 있는 혼자서 쓸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도 배치가 되어 있고요. 방 내부에 있는 욕실 겸 화장실에는 보통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부스를 많이들 설치를 하시잖아요. 여기에는 샤워부스가 아니라 욕조를 설치하셨어요. 거실에서 또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어요. 네. 보니까 터닝도어 설치하는 거 보니까 네. 외부 쪽인 것 같은데 여기는 뭐예요?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새로 다른 부분이거든요. 아, 증축한 부분? 예, 예, 증축한 부분인데 가쪽으로 창문을 다 설치를 하셔갖고 예. 밖에가 훤히 잘 보이고 그렇죠. 예. 그리고 멋진 화목난로가 있고 예. 그 앞에 정말 진짜 삼겹살을 구워서 소주를 한잔 하고 싶을 만한 그런 테이블이 하나 있고 맞습니다. 예. 예. 가쪽으로는 또 주방시설이 있고 예, 예. 전원생활이나 예. 뭐 약간의 세컨하우스를 갖고 싶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을 그렇습니다. 그러한 공간이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예. 네, 예. 동선도 편리하게끔 외부 공간과 연결될 수 있고 내부 공간과 연결될 수 있는 거를 동선을 그렇죠. 별도로 또 놓으셨고 예, 예. 가장 끝쪽에 있는 테이블은 밖에서 고개를 거드시다가 예. 여보 소주 하나만 그럼 여기서 이제 준비해서 바로 그 여기서 주문을 받는 거죠? 그렇죠. 네. 주문 받으라고 일로 배달을 해주는 거죠? 네. 예. 그래서 이러한 공간도 예. 참 재밌게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. 우리 주택은 1타 2피. 다시 말하면 멀티 운영이 가능한 우리 주택은 총 방과 화장실이 각각 4개에 별도의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. 난방은 기름 보일러, 2016년 건축됐고요. 입구 쪽에 1층과 2층의 원룸식 방 3개는 같은 구조에 서로 다른 느낌으로 임박과 임대가 가능하도록 건축되어 있습니다. 가장 끝쪽에 있는 이 칸은 네. 이제 민박으로
손님을 받거나 아니면 지인분들이 놀러 왔을 때 쓸 수 있는 방이잖아요. 그렇죠. 여기 하나하고 네. 2층에 두 개. 거의 구조는 같은 거죠? 예, 네, 구조는 비슷비슷합니다. 아, 안에 들어오니까 내부 크기 자체가 와, 작지 않네요. 예, 네, 꽤 커요. 우리 숙소로 오시면 따로 주무실 수 있어요. 네. 뭘 내요? 아, 맞습니다. 예. 장점인가요? 단점인가요? 싸웠을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자는 것도 괜찮아요. 사이 네. 좋을 때는 살짝 옮기면 됩니다. 네. 밀문대요, 밀문. 네. 아, 이 안쪽에 있는 침대에 있는 분은 이게 맹지에 계시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반 딱 선으로 거서 네. 양분해서 쓰시고 요 통로, 소파가 네. 있는 공간과 화장실 가는 쪽은 네. 공동으로 쓸 수 있게 네, 공동 지분으로 네. 이 공동 지분을 통해서 욕실 겸 화장실 가시면 욕실 겸 화장실이 보이는데 내부 마감이나 이런 것들 뭐 고치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 없어요. 있는 그대로 그냥 쓰셔도 될 것 같고요. 네, 이 사이에 보면 계단이 있어요. 이 계단을 네. 통해서 2층에 있는 방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. 좌측방과 우측방이 있는데 우측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예, 예. 2층 방의 구조도 1층과 비슷한데 입구가 반대쪽에 있다 보니까 침대도 이렇게 반대쪽에 설치를 하셨는데 그 헤어진 애인이랑 다시 놀러 올 때 좀 싸워서 왔다가 네. 또 여기서 고기 먹고 뭐 즐기다가 기분 좋아지면 침대를 이제 가운데로 서로 살짝씩 밀어갖고 합치면 돼요. 그런 용도로 이게 있는 거예요. 넓은 방에 욕실 겸 화장실 하나가 있는 구조고요. 1층도 마찬가지지만 2층도 앞으로 뭐 수리할 거 없이 깨끗합니다. 참 재밌는 집인 것 같아요. 네. 거주를 할 수도 있고 민박을 놓을 수도 있고 그렇죠.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도 있고 네, 네. 우리 주택 가격이 궁금한데요. 네. 지금 현재 이분이 저 필리핀에 가 있어요. 아, 국내에 안 계시고요. 예, 예. 네.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렇게 내놨거든요. 네. 그럼 싸야죠. 싸이죠. 네. 그래서 가격 조정 많이 했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3억 6천. 3억 6천. 예. 지금까지 보신 이 재밌는 주택. 예. 즐거운 주택을 예. 3억 6천. 예. 이면 손에 쥐실 수 있어요. 그렇죠. 구독! 좋아요! 눌러야 돼! 꾹! 꾹! 어차피 헤어짐을 아는 나에게